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브이로그 NZ트위터입니다. 오늘 NZ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화장실이 급해 달리던 차를 급 정거해 우연히 들어간 헌틀리에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도 사고 그리고 커피가 준비되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면서 와이카토 강을 사이에 두고 제가 서 있었던 리버헤드 카페에서 바라보는 맞은편에 위치한 파워스테이션 그 오묘한 조화가 문명과 자연의 만남의 장소 같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조화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답니다. 계획치 않았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멋진 장면들이 아마도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. NZ 트위터의 눈에 왜 그렇게 비춰졌는지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? 저건 푸켓코야.
오늘 NZ 트위터가 준비한 뉴질랜드의 헌틀리 파워 스테이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NZ 트위터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누르셔서 새 소식 받아보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은 NZ 트위터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. NZ 트위터의 영상은 일주일에 3번 월요일, 수요일, 그리고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.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